하얀 트리가 간장게장 무한리 필집을 저격하여 가게는 피해를 받아 휴업을 하고 있는데 본인은 당당하게 추가 영상을 올리고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영상 또한 해명에만 급급한 영상이었고 사장님과 만나서 마치 잘 해결됐다는 식의 내용이었지만 현재 간장게장 사장님은 호소문을 올리고 국민청원까지 하고 있다. 아직도 하얀 트리를 쉴드하는 구독자들은 당당하면 CCTV를 보여주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다. 우선 사장님께서는 해당 시간에 CCTV를 미리 잘라서 준비해 주셔서 현장에서 직접 저에게 스마트폰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분명 하얀 트리는 CCTV 영상을 봤다고 해명 영상에 언급했음에도 무작정 하얀 트리를 쉴드치고 싶은지 가게 탓을 하기 바쁘다. 그 내용을 확인해 보니 제가 먹던 간장게장을 새 간장게장 위에 추가해서 나오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명 영상에는 본인 때문에 가게에 피해가 갔음에도 아무런 언급 없이 사장님이 그냥 힘들다는 식으로 설명을 한다. 하지만 오늘 만났을 때 사장님께서 많이 힘드신 상황이라서 촬영을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해명 영상을 제작해서 올립니다. 매장의 피해 복구를 위한 영상이 아닌 본인의 이미지 관리용 영상이라고 사장님은 비판하고 있다. 한번 하얀 트리는 그냥 아무런 일 없었던 것처럼 사과 영상 하나를 달랑 올리면 되지만 그로 인해서 1년여간 코로나를 극복하면서 성실하게 운영한 매장과 관련 관계자들의 인생을 망쳐놓고 아무렇지 않게 영상을 올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 네티즌들은 충격에 빠졌다. 이전에도 광고 표기를 제대로 안 하고 광고를 하긴 했지만 떳떳하다고 밝혔던 하얀 트리다. 남의 생업은 말아먹고 지 생업은 못 잃네. 저거 소비해주는 인간들도 똑같이 당해봤으면 좋겠다. 헐, 재촬영 갔을 때 이미 영업 중단한 걸 저 유튜버가 알았었네. 근데 그런 피해 내용 없이 자기 이미지만 챙기고. 처음에는 식당에 대한 사과 멘트 없다가 수정해서 다시 넣은 걸로 봤는데 저 유튜버 너무 무책임하고 못됐다. 처음에는 그냥 오해하고 성급하게 저지른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대처를 보니까 유튜브각 나왔다고 공중제비 돌았겠는데. 원래 이 사람 구독하고 있었는데 이번 일로 자숙할 줄 알았는데 바로 영상 올라와서 벙찜. 내용 알고도 쉴드가 나오냐. 뭔 가게 쉰다고 영상도 쉬어야 되냐 이러고 있어. 남의 인생 망치고도 잘 먹고 잘 사는 게 말이 된? 이 시국에?